화제의 걸그룹 리더스가 본격적인 데뷔 무대에 앞서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. 리더스가 데뷔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, 바로 24인조란 점 때문인데요. 소녀시대, 카라, 원더걸스, 그리고 포미닛 멤버를 모두 합친 인원입니다. 다들 각각의 멤버가 궁금하실 텐데요. 오늘 쇼케이스에서 리더스의 개인별 띠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행사장. 24인조이다 보니 무대가 꽉 차는데요. 이날 리더스는 춤과 노래, 개인기 등 다양한 매력과 넘치는 끼를 선보였습니다. 개그 콘서트의 인기 코너 감사합니다를 패러디해 웃음도 전했는데요. 연습 받아가 배가 고파서 다이어트 때문에 눈치 보여 밥만 먹는데 아 몰래 나가 밥 먹는데 아무도 몰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. 리더스는 멤버 8명씩 리더스 T, 리더스 G, 리더스 N 이렇게 세 유닛으로 결성돼 따로 또는 같이 활동할 예정입니다. 하나의 중심 리더스 T입니다. 저희는 리더스 G입니다. 리더스 N입니다. 깜찍 발랄하면서도 섹시함까지 갖춘 매력 만점 소녀들. 오는 2월 데뷔를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.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쇼케이스를 마무리한 리더스. 네, 새해를 맞아요. 곧 데뷔할 저희 리더스 잊지 마시고 끝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저희 변하지 않고 항상 초심일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리더스가 되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앞으로 가요계의 진정한 리더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.